표정이 있어요. 네. 제가 미스터트롯 1을 도전했고 그때는 어머니랑 장사할 때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저 민감할 수 있는데 네. 애인 있으십니까? 아, 한 없는 지 한 2년 좀 넘었습니다. 아, 그럼 혹시 몇 살 연하까지? 실례지만 몇 년생이시죠? 아, 저 02년생입니다. 02년생이요? 제가 89년생이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아,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익 제발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실례지만 나가주시겠습니다. 아,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준결승 결승 오면서 이제 문자 투표도 받기 시작하고 했는데 참가자들이 진짜 많은 긴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팬분들과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고 응원글 남겨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큰 힘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딱 SNS를 켰는데 저희 세남대학교 학생분들께서 안성호 선생님이 이렇게 꼭 우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승하세요. 우승해서 학교 놀러 오세요. 이거 영상을 보고 진짜 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진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님을 같이 찍으신 분들이 여기. 아, 진짜요? 네. 마지막에 놀러 오세요 하신 우리 학교 교수님. 아! 네. 선배님, 왔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안성호도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수고하셔서 세명대학교. 정말 근데 리얼을 이렇게 갑자기 찾아뵙고 싶었어요. 그 영상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 측에 지원을 좀 받아서 네. 그날 당일인가 전날에 얘기 받아서 저희 학생들 저희 이제 개강이니까 네. 총회할 때 그때 한번 우리가 한번 찍어보자. 근데 이제 정말 우승을 하실지는 솔직히 몰랐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응원을 하는 입장에서 했는데 이렇게 네. 응원해서 오시니까 아, 제 목소리 좀 떨리죠? 아, 네. 저 고맙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없으십니까? 아, 저 있습니다. 네. 어제 몇 시간 주무셨어요? 사실 이제 생방송이 끝나고 다 같이 참가자들 또 마스터분들 또 부모님까지 다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이렇게 또 밥 먹고 집에 가니까 한 새벽 4시쯤 됐지만 목요일 온다는 생각이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 네. 그 마지막 결승 노래로 네. 그대의 내 친구여라는 노래를 부르신 걸로 아는데 네. 혹시 결승 노래인 만큼 좀 노래 선정에 되게 큰 힘을 쓰셨을 것 같은데 혹시 왜 마지막 곡으로 그 노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마지막 곡이 이제 인생곡이라는 타이틀인데 제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뭐 이렇게 학교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리고 제가 어머니랑 장사할 때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제가 다시 가수 시작했을 때 또 그때부터 응원해 주신 저희 팬분들 그래서 이분들께 좀 뭔가 어쨌든 노래로 보답을 해드려야 되니까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가사여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이제 친구가 되어드리겠다 이런 의미로 그 노래를 선곡을 했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찾아뵙는데 빈손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오늘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제가 급하게 이제 딱 출출하실 시간이어가지고 간식을 좀 사왔어요. 그래서 네, 한 분 한 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름으로서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부모님 그 거주기 형 말고 저희한테 처음 뭐 사비라는 거 사비로 준비했어.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원기를 갖다가 이렇게 훌륭하게 복귀하신 우리 선배님
축하드려야 되고 우리 자체도 앞으로 선배님 기운 받아서 더 잘해야 되니까 세면대 하면 파이팅 하고 우리 끝내도록 합시다. 알았죠? 네. 오늘 강의 마무리 멘트는 그거로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선배님이 세면대 하시면 파이팅 하는 거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셨듯이 저도 여러분들의 꿈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주세요. 세면대학교 화이팅! 고맙습니다. 미세광명 세상을 비추자, 미세광명 널리 퍼뜨리자. 우른 세 명이 되어 기상으로, 미세광명 정병의 도야, 미세광명 정병의 날개, 미세광명 정병이 되어 우른 세 명이 되어 기상으로. 안녕하십니까. 세명대학교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 이서연입니다. 오늘은 바로 어제 네. 진이 되어주신 저희 안성훈 선배님을 모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08학번 호텔 관광학부 졸업생 안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로 어제 생방송으로 방송 진행했다고 네. 들었는데 이렇게 바로 다음날 목요일을 와주시니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혹시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경연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는데 또 결승전 직전에 우리 후배분들께서 영상을 찍어주셨어요. 진짜요? 네. 응원합니다. 우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승해서 학교 놀러오세요. 그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은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바로 달려오게 됐습니다. 와, 네. 멋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우승 소감을 방송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네. 혹시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진 이 작은 재능으로 많은 분들께 또 때로는 위로가 되어드리고 때로는 행복이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평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뺄 수 없겠죠? 그럼요. 저희 해야죠. 세명대학교 화이팅 한번 하고 영상 끝내보도록 할까요? 네. 세명대학교 화이팅! 화이팅!